나이에 비해 작은 체격에 엄마가 눕힌 자세 그대로 가만히 있는 아이. 시우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임마뉴엘 증후군이라고 22번 염색체가 3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쪽이 비대칭이고, 이제 시우 같은 경우는 병명이 청각장애, 그리고 안검내반, 심방종격결손, 동맥관계조증, 그다음에 왼쪽 고관절 탈구, 그다음 서해부탈장, 요 정도로 병이 있었고, 한 국내 한 2011년 당시 한 2명, 3명 정도 출생이 됐는데, 지금 생존자는 한 2명, 이게 정확히 잘 모르겠고, 지금은 몇 명인지 모르는데, 해외도 거의 사례가 극히 난치예요, 병이. 시우는 염색체 이상으로 다양한 질환을 갖고 태어났는데요. 병명조차 알지 못해 속을 태우다 작년에야 엠마누엘 증후군이라는 희소질환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치료법도 없어 하루하루 별일 없이 지나가는 것에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데요.